서기 711년, 헤즈라 기원 89년, 거센 모래바람이 장병들과 말을 덮쳤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피할 곳을 찾는 이곳에서 나의 이야기는 시작된다. 모래바람 속에서도 끄떡없이 서 있는 낙타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우리는 기마민족이지만 낙타같이 강인하기도 하다. 침략자들이 수세기에 걸쳐 이 땅을 짓밟았지만 우리 베르베르인들은 굳은 의지와 강인함을 지켜왔다. 그럼에도 우리 민족이 고향 땅을 벗어난 적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제 변화가 시작된다. 타리크 이븐 지하드는 전사부터 목동까지 모두의 마음속에 야망의 씨앗을 뿌렸고 이제 우리는 전쟁을 준비한다. 타리크는 다른 이들과 달랐다. 노예였던 그는 훌륭한 장군으로 거듭났다. 힘과 카리스마, 지략을 갖춘 그도 우리와 같은 베르베르인이다. 그의 깃발 아래 수천의 군사들이 모여들었고 바다 건너길 두려워하던 이들도 앞다투어 이베리아로 향하는 선박에 몸을 실었다. 알라에게 맹세컨대 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사실대로 기록할 것이다. 두려움과 배신에 시달리던 우둔한 서고트인들은 우리 날쌘 기병에게 무너졌다. 군병 수천이 눈앞에서 쓰러졌다. 하지만 서고트인들은 용감하고 훌륭하게 최후를 맞았다. 그들의 시체가 까마귀와 늑대의 양식이 되는 모습을 보니 우울함을 금할 수 없다. 코르도바에 도착하자 병사들은 건축물과 보물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아직 숨을 돌릴 때가 아니다. 타리크가 말했다. 아직도 할 일이 많다. 서기 712년, 헤즈라 기원 90년.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창끝이 햇빛에 반짝였다. 거대하고 영예로운 도시를 내려다보는 절벽에 수백 명의 기병 중 선두가 다다랐음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렸다. 서고트 왕국의 중심지인 톨레도에 도착했다. 도시는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실로 왕이 머무를 도시였다. 타리크는 다른 이웃 도시들이 대응하기 전에 서둘러 톨레도를 정복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톨레도 정복은 절대 쉽지 않을 것이다. 톨레도 외에도 세비야, 메리다, 탈라베라, 과달라하라와 같은 도시를 상대해야 한다. 이 중 많은 도시들이 로마 시대부터 그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지원군이 있다. 타리크의 주인이었던 무사 이븐 누사이르가 대군을 이끌고 남쪽에 상륙했다. 톨레도를 정복하고 무사의 군대가 올 때까지 버티면 우리는 서고트인들을 무찌를 수 있을 것이다. 서고트 도시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들은 진정 사자같이 싸웠다. 톨레도의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타리크는 장갑을 갖추고 끝에 철을 씌워 커다란 공성추 두 개를 만들어 지시했다. 이 거대한 공성추 앞 여러 도시들은 큰 두려움을 느꼈고 차례대로 무너져갔다. 무사의 군대가 다가오자 멀리서도 그들이 피어올린 먼지 구름이 보였다. 세비야와 메리다를 무너뜨린 그들은 전리품을 잔뜩 갖고 있었다. 양쪽의 군사들은 흥청망청 마시며 승리를 축하했다. 서기 713년, 헤즈라 기원 91년. 타리크와 무사의 만남은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둘 사이에는 존경심이 넘쳤지만 경쟁심과 대항의식도 존재했다. 칼리프는 둘에게 다마스쿠스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지만 둘은 영광을 놓치려 하지 않았다. 군대를 나눈 후 타리크는 북쪽을, 무사는 사라고사를 목표로 삼았다. 서고트의 지역 영주인 무르시아의 테오데미르 영주도 지원을 약속했다. 강력한 군대와 풍부한 경제력을 가진 무르시아는 훌륭한 동맹이 되어줄 것이다. 하지만 강력한 적이 새로 등장했다. 서고트 귀족인 아스투리아스의 펠라요는 분열된 반군을 한데 모아 우리를 위협했고
아스트리아스에서 거대한 군대를 소집해 공격을 준비해오고 있었다. 알라가 축복으로 다가오는 폭풍을 이겨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셉티메니아까지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셉티메니아와 에브로강 계곡이 우리의 발 앞에 무너졌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은 아니다. 타리크와 무사는 어쩔 수 없이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다. 그들 없이는 아스트리아스인들을 무찌르기 힘들 것이다. 아직까지는 정복의 미래가 밝지 못하다. 우리의 고향도 과거의 수많은 왕국처럼 침략과 내부 분쟁에 당하지 않을지 두렵지만 나는 앞으로의 사건을 계속해서 역사에 남길 것이다. 서기 732년, 헤즈라 기원 110년.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우리 민족이 따를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났다. 10여 년 전 프랑크족의 손에 무너졌던 우리 군사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 아브드 알라흐만 알카피키가 군대를 모아 또 한 번의 원정을 준비했다. 알카피키는 전장에서 자라 전쟁에 익숙했다. 그는 서고트, 아스트리아스, 프랑크를 습격하여 성과를 거두었고 근래에는 카탈루냐의 베르베르족 총독이 일으킨 반란을 평정하기도 했다. 프랑크족의 땅을 침공하려면 험난한 피레네 산맥을 횡단해야 한다. 봄까지 산맥의 반대편에 도착하려면 우리의 여정을 혹독한 겨울에 시작해야 한다. 거친 지형 때문에 행군은 어려울 것이며 적의 매복 공격도 자주 받을 것이다. 수많은 병사들이 이동 중에 죽을 것이다. 비록 늙어가는 몸이지만 또 한 번 정복을 이루기 위해 나는 이 얼어붙은 산들을 넘고 말 것이다. 내 인생에 있어 이토록 나를 시험하는 여행은 없었다. 살을 내는 찬바람은 경험해본 그 어떤 것보다 잔인했고 능선마다 적이 매복해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사람을 실성하게 만들기 충분했다. 악천후와 적의 칼날에 많은 장병이 쓰러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산 반대편에 도착한 우리들은 아직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기대 이상의 결과였다. 서둘러 힘을 회복해야 한다. 프랑크족이 대비할 시간을 주면 안 된다. 서기 732년, 헤즈라 기원 110년. 피레네 산맥을 넘은 지 한 달이 지났다. 우리 군사들은 주변 지역을 정찰하며 아키타니아 중심지까지 전진했다. 울창한 숲과 넓은 들판 사이에서 우리는 강의 도하 지점에 진영을 세웠다. 프랑크족 군사들이 아무리 강해도 넓은 들판에서 우리 기병을 앞설 수는 없다. 기동성이라는 장점이 앞으로의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알가피키는 어떤 실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10년 전 툴루즈에서 우마이야 군대를 무너뜨렸던 아키텐의 프랑크족 오도 백작과 해결할 일이 남아있었다. 오랜 시간이 흘러 두 거인이 다시 대면하게 됐다. 프랑크족의 땅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기에 우마이야 칼리프국의 조직력을 상대할 수 없었다. 오르도시를 점령해 혼란에 빠뜨리면 마치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프랑크족 군사를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싸움은 시대를 대표하는 습격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 시험을 잘 치러내기를 기도해봅니다. 알라의 축복과 함께 우리의 승리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시골 지역에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오도의 군대가 오르도를 향해 달려왔지만 우리의 말구발에 이는 무너지고 말았다. 또 다른 프랑크족 군대가 서둘러 남아있지만 용감하고 노련한 우리의 전사들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피로 물든 전투는 지속되고 프랑크족은 쓰러진 자들의 수를 오직 10만이 알 것이라며 패배를 통탄했다. 프랑크족의 군사들을 쓰러뜨린 지금 우리의 영예로운 군대는 유럽의 정복자로서의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왕을 무찌른 전사로
수세기 동안 기억될 것이다. 내 여정은 끝났지만 우리 군대는 숙적을 무찌르기 위해 북쪽으로 진군하고 있다. 자신을 망치, 프랑크족 말로는 마르텔이라 불리는 자가 우리를 막아낼 수 있다고 어리석게도 굳게 믿고 있다. 그자의 허약한 군대도 다른 이들처럼 곧 무너지리라.